하다가 선생님이 다시 공부해와라 이랬는데요. 다시 공부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봤는데, 너는 말을 눈으로 배우냐? 눈으로 배우던데? 어? 눈으로 공부하고 있더만. 어? 너 소리 내서 연습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너 계속 조용히 하더라. 눈으로 공부하더라. 듣고 따라서 하란 말 들었어, 못 들었어? 어? 그럼 따라 했어, 소리 내서. 왜? 고집이야? 너만의 스타일이야? 선생님이 침범하면 안 돼? 근데 왜 소리 내서 안 따라해요? 너? 잘안 들립니까? 그럼 왜안 해요? 어? 선생님이 따라잡으려면 뛰어야 된다는데, 지금 걸으라고 시켰거든? 걷지도 않겠대. 그래서, 알겠어. 그래. 눈으로 공부했는데 결과를 보자. 양치해라. 브러쉬 할 티. 브러쉬 쓰는 법. 오케이, 티스 쓰는 법. 너까지 무슨 소리야? 얘는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소리야? 오케이, 그래서 브러쉬 your teeth. Brush your teeth. 브러쉬의 뜻이 뭐예요? 손질하다겠지. 손질하다가 아니고 손질하다, 닦다 이렇게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teeth는 무슨 뜻이에요? 이들, 치아들. 근데 아까 전에 손 하나일 때는 뭐였더라? 손 하나일 때는 했는데 손이 여럿이면 뭐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도 하나 있을 때는 이한 개, 이거는 여럿이네? 그게 S가 안 붙어있네. 그러면 이 하나는 뭐라 그래요? 이 하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문장 세트만 공부했냐? 바빴어, 준호야? 그럼 하기 싫었어? 그러면 깜빡했어? 자, 이거 하나 했을 때는 투스고요. 이때는 투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기 때문에. 오케이, 손도 하나 할 때는 핸드라고 하죠. 근데 여럿일 때는 뭐라고 한다? 핸즈라고 하죠. 그러면 얘도 여럿일 때는 뭐라고 할것 같은데, 이렇게 할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아예 다른 형태, 다른 모양이 있는 거야. 이게 규칙이야, 이게 규칙대로 한 거야. 얘는 규칙을 안 따른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양치질 해라가 뭐라고요? 브러쉬야, 드러쉬야? B야, D야? 이렇게 써야 되겠어. 이렇게 써야죠. 안 속네. 아직도 비디병 걸려있나 확인해봤어. 오케이, 그랬더니 벌써 했대요. 아이 됐. 오케이, 그럼 디드는 무슨 뜻이에요? 단어를 공부하면 문장만 하니까 또 단어를 또 모르고. 너팔 다시 복습해. 안 되겠다. 숙제를 좀 내줘야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말하기 테스트를 잘 통과하지 못하면 숙제를 좀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호. 그래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지고 했습니다. 다시 복습. 시원지, 아, 숙제 받아서 가세요.